오늘은 기생들을 관리하던 조선시대의 포주, 조방꾼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죠. 소수의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모두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존재하죠. 오히려 역사 속에서 성을 매매했던 여성들은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심했는데 일반 여성이 출세를 하고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은 헤타이라였습니다. 헤타이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채널의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헤타이라는 쉽게 말하면 고급 매춘부입니다. 심지어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역할을 하며 지식인들에게 존경까지 받는 경우도 있었죠. 유명한 그림인데 이 그림에 나오는 여성이 최고의 헤타이라라고 불렸던 프리네입니다. 19세기 프랑스도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심했는데 당시 프랑스 여성들이 출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교계에 진출하여 코르티잔이 되는 것이었죠. 코르티잔은 권력과 재력을 모두 갖춘 남성들과 함께 다녔고 심지어는 왕의 총애를 받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지위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루이 15세의 애첩으로 군림하며 엄청난 권력을 손에 쥐었던 마담 폼파두르가 대표적인 코르티잔이죠. 조선에도 코르티잔과 헤타이라 같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이죠. 기생은 우리가 많이 접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기생은 권력이나 재력과부터 실세를 잡지는 못했죠. 그럼 실세는 누가 잡고 있었을까요?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 화류계의 실세, 조방꾼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조선의 신분제도 중에서 가장 하위계층에 속하는 이들을 노비라고 불렀죠. 노비는 그 안에서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누어졌습니다. 공노비는 국가에 소속된 노비이고 사노비는 개인에게 속한 노비로 일종의 가축 같은 대우를 받았죠. 기생은 공노비에 해당하는 이들로 고을의 관청에 소속된 노비였습니다. 사실 기생이라는 신분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관기, 민기, 약방기생 등으로 말이죠. 기생이 우리가 아는 기생의 이미지가 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세습되었기에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태어난 아이는 바로 노비가 되었죠.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생겨난 노비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노비가 노비를 낳고 돈을 갚지 못해서 노비가 되고 돈을 갚으려 도둑질을 하다가 노비가 되는 악순환의 시대였죠. 15세기 조선 인구의 10분의 1에 육박하던 노비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는 전 인구의 40%가 노비로 전락할 정도였습니다. 기생의 숫자도 엄청나게 많았죠. 관청에 소속된 노비인 기생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지방에서는 기생들을 모두 관리하기 힘들었고 급기야 기생들은 나라의 행사마다 불려다니는 동시에 자신의 밥벌이도 같이 해결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일부의 운이 좋은 기생들은 의녀로 혹은 상이원에서 일하며 잠자리와 식사를 해결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했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대전별감입니다. 대전별감은 왕의 벼루 앞풋, 궁궐 내부의 열쇠를 관리하고 자잘한 심부름들을 맡아서 하는 하위관직이었죠. 대전별감은 관리가 안 되는 기생들을 데려다가 숙식을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일을 시키기 시작했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방의 시작입니다. 기방이라는 사업구조의 등장과 함께 대전별감들은 조방 혹은 조방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죠. 조방꾼이 하는 일은 술자리나 연회에 기생들을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연회가 있을 때면 사람들은 늘 조방꾼을 가장 먼저 찾았죠. 기생들을 보내주고 수입을 관리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포주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또 조선시대 기방은 양반들도 자주 찾았던 곳이지만 행실이 좋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기에 끼리끼리 모여서 놀다 보니 사소한 다툼에도 큰 싸움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방 안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도 조방꾼이 처리했죠. 기방의 처음 시작은 기생들의 숙식을 해결해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었지만 다들 사실 기방이라고 하면 술을 사고 팔고 하루를 보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방이 유흥가로 변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였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시대라 불리는 18세기, 조선도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18세기 이후 조선은 상업의 발달과 함께 화폐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렇다는 말은 순식간에 돈방석에 오른 부자들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거리는 부자들의 돈을 빼먹기 위해 도박장이나 술집 같은 유흥업소들이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죠. 기방과 조방꾼도 유흥가와 포주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물론 기방이 유흥가라고 해서 기방에 있는 모든 기생들이 성을 팔았던 것은 아니었죠. 기생 사이에서도 계급이 정해져 있고 일부의 기생들은 성을 팔지 않았습니다.
기생의 계급은 세 가지로 1패기생과 2패기생, 그리고 가장 낮은 3패기생이 있었는데 계급은 춤이나 노래 등의 수준에 따라 정해졌죠. 보통 민담에서 자신의 서방과 의리를 지키며 끝까지 잠자리를 갖지 않던 기생들은 1패기생에 속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1패기생들이 성을 팔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요. 아주 유명한 1패기생 황진이는 춤과 노래, 서예 문학과 같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뽐냈지만 본인이 남성들을 꼬셔서 잠자리를 가지고는 했다고 전해지죠. 당연히 예나 지금이나 유흥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고, 기방을 찾는 사람들도 자신이 기방에 온 사실을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즉, 조방꾼의 역할은 기방에서 기생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비밀 유지와 같은 고객 관리도 있었다는 이야기이죠. 고객 관리를 하다 보니 조방꾼들 사이에서도 급이 나누어졌고, 그들 중에서 이름을 날리는 인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조선에서 가장 잘 나가는 조방꾼은 누구였을까요? 사실 조방이라는 직업이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는 과거에도 불법이었기에 조방꾼의 행적을 찾아볼 수 있는 사료는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조방꾼의 삶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조수삼의 기담집인 추재기이죠. 추재기에서는 벙어리 조방꾼이라 불리는 최씨가 등장합니다. 조방꾼 최씨는 고객 관리의 천재였죠. 최씨에게 약속을 받으면 절대 깨지는 일이 없었고, 유흥을 즐긴 후에도 비밀 유지가 확실해서 탈이 없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토록 비밀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입이 무거웠던 것도 있지만 수신호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나오죠. 예약을 잡을 때도 부담이 없고, 유흥을 즐긴 뒤에도 비밀 유지가 확실했기에 최 씨는 벙어리 조방꾼으로 불렸습니다. 조방꾼으로서 경지에 오른 최 씨는 세력 확장과 부를 동시에 쌓을 수 있었죠. 조수삼의 설명으로는 최 씨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부잣집 자제들이 사용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조수삼이 추재기에서 말한 두 번째 조방꾼은 조방꾼들의 우두머리라고 불리던 이중배입니다. 최 씨가 고객들과의 신뢰도를 쌓으며 업계 최고가 되었다면 이중배는 사기꾼과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을 보였죠. 일화로는 이중배가 자신의 고객들 중에서 부잣집 자제들에게 기방의 최고의 미녀가 나타났다는 말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거든 심령을 보내라는 통지를 전합니다. 무려 10사람에게 같은 내용의 통지를 보낸 거였죠. 고객들은 모두 이중배에게 심령의 거액을 보내고 기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10명의 고객들이 한 여자와 밤을 보내러 찾아왔고, 이중배는 여기에 대고 9사람이 사라져야 약속이 이뤄질 거라며 혀를 차댔죠. 손님들은 모두 자신을 제외한 9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밤이 홀딱 지나도록 경국지색이라는 기생의 얼굴 한 번을 보지 못한 고객들은 심령만 날린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이중배에게 당한지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이중배는 이 사기극 한 번으로 100냥의 돈을 벌어들였죠. 사실 이 인물들이 실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조수삼의 기담집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도덕적이지 못한 일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이야기이다 보니 실록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야사나 기담으로만 조방꾼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죠. 기생들을 관리하던 조선시대의 포주, 조방꾼의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